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장의 짜임을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1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일찍 와. 11시 딱 돼가지고 오지 말고. 아까 5분 전에 왔더니 그냥 밤만 와 있고. 지금도 또 월말이라고. 어느 학원이나 그래. 월말에는 점점 애들이 이 딱 월초에는 많이 있다가 월말 되면은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뭐 휴가도 가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네가 휴가를 왜 가? 돈 있어야 휴가를 가지. 지금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느라고도 돈 쓰느라고 힘든데 무슨 휴가를 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찾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인생에서 나중에 해도 돼요. 선생님이 볼 때는 삶에서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은 나중에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미뤄. 그럼 어떤 놈 그래요. 뭐 내일은 없다. 닥쳐 임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란 말이야. 그 나중에 나이 먹어도 놀러 갈 수 있는 걸 뭘 지금 젊을 때 가냐고. 뭐 스트레스가 쌓인데 네가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뭘 했어. 그러니까 그게 다 주변 분위기 때문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하세요. 남들 휴가 간다고 거기 덩달아 가고 남들 뭐 한다고 덩달아 뭐 하고 그럼 내가 남들보다 나을 게 뭐 있어. 근데 왜 너한테 이런 좋은 직업을 응? 결과가 오겠냐고. 안 그러겠어요? 남들보다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여름이나 또 겨울철 그죠? 학생들 막 방학이고 일 때는 또 어수선하다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우리한테 딱 방학이 있다면은 합격한 후에 그리고 임용되기까지 그 한 달여 요때가 우리한테 방학이야. 그때는 스님이 뭐 돈을 어떻게든 빌려가지고라도 부모님께 아주 생떼를 써서라도 그때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거야. 사채는 안 된다. 알겠어요? 사채는 힘들고 그 외에는 빌릴 수 있는 거 빌리고. 자, 문장의 짜임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주 성분과 그리고 관용어와 부사어라는 수식 성분과 그리고 독립어라는 독립 성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문장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고 그래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릿수가 세 개 있다고 배웠죠. 즉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 서술어 이외에 뭐야? 주어가 있으면 되고 두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이외에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거.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를 함께 취하는 걸 세 자리 서술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장의 짜임을 보면요. 크게 둘로 이루어집니다. 호문장과 견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호문장은 서술어가 한 번 등장하는 거. 즉 서술어의 개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문장은 서술어가 한 번 등장하는 거. 그 다음 견문장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등장하는 거. 그래서 호문장, 견문장은 결국 서술어의 개수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이루어지느냐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느냐 이러는데 이러면 또 우리 학생들이 뭘 착각하냐면 항상 주어가 있는지를 본다고. 근데 주어는 우리 문장에서 뭐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보면 돼? 서술어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이제 예를 들어 하늘이 푸르다 하면은 푸르다라는 서술어 하나가 보이니까 이는 호문장이고 다시 이제 견문장이라 하면은 서술어가 둘 이상 들어있는데 그 둘 이상 나오는 방법이 즉 예를 들어 하늘이 푸르고 공기는 맑다 이런다면 하늘이 푸르고 공기는 맑다 이런 문장이라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서술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하나 제시됐고 또 나란히 뒤에 제시되고 있죠. 이렇게 서술어와 서술어가 이어져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어진 문장.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늘이 푸르다라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즉 하늘이 푸른 날은, 하늘이 푸른 날은, 푸른 날은 기분이 상쾌하다. 자, 이러면 분명히 서술어가 푸르다 하나 있고 상쾌하다 둘이 있으니까 견문장은 견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푸르다는 하늘이라는 주어를 삼아서 하늘이 푸르니 모두 뭘 꾸민다? 날을 꾸미죠. 어떤 날이냐? 하늘이 푸른 날이다 하고 꾸미죠. 이렇게 그 서술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여기서는 어떤 성분으로 쓰였죠? 명사를 꾸미니까 뭐야? 관용어죠. 이렇게 성분으로, 즉 그 문장 안에 담겨 있어서 즉 쓰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문장 속에 문장이 들었다, 문장 속에 문장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견문장에 있어서 이어진 문장은 또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문장 속의 문장은 또 그 안겨있는 문장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명칭이 이 문장 속의 문장, 그러면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이니까 즉 이 전체 문장, 이런 날은 기분이 상쾌하다라는 이 문장 전체가 아는 문장이 되고, 이 안에서 하늘이 푸르다가 나를 꾸미고 있으니까 관용어로 역할을 하면 얘는 안긴 문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긴 문장의 이름을 무슨 무슨 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용어가 어떤 절이 온 거예요? 관용절이 온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137쪽을 봐요. 항상 국어에서는 이론은 간단해요. 그 이론을 이제 얼마나 다양한 예로서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론 자체를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님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이론은 간결하게, 예문은 즉 깊이 있게 보자 이 말이야. 됐죠? 자, 먼저 첫 번째 137쪽에 순이는 일어났다 하면은, 순이는 일어났다 하면 서술어만 봐. 서술어가 뭐 있어? 일어났다. 따라서 혼문장이지. 자, 이걸 이렇게 썼어. 순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때 아침과 일찍은 모두 서술어가 아니지. 뭐예요? 아침에는 부사어고 일찍은 부사어고. 따라서 서술어는 일어났다 여전히 하나야. 그러므로 문장이 길어져도 순이는 아침에 일어났다는 여전히 뭐야? 혼문장이지. 됐죠? 그 다음 순이가 공을 던진다. 자, 이번엔 목적어가 들어가서 문장이 좀 더 길어졌어. 공을 던진다. 그러나 서술어는 뭐야? 던진다 하나지. 그리고 목적어 공이 있고, 자 이번에는 철수가 그 공을 멀리 던졌다 하고 그라는 관용어와 멀리라는 부사어가 들어가도 역시 서술어는 뭐야? 던졌다 하나지. 그러니까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여전히 뭐야? 혼문장이죠. 그러니까 혼문장은 짧은 것, 이어진 문장은 긴 것,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초딩도 그렇게는 안 해. 알겠어요? 따라서 결국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서술어가 하나면 뭐야? 혼문장이고, 서술어가 둘 이상이 되면 뭐다? 견문장이다. 다음 137쪽. 자, 철수가 어른이 되었다 이러면 되다라는 말은 뭘 취하는 거야? 보호를. 여기서 보호가 뭐야? 어른이. 자, 하나 복습하자. 우리 보호를 취하는 서술어 뭐 있어요? 되다와 또 하나 아니다. 되다라는 동사와 아니다라는 형용사는, 되다라는 동사와 아니다라는 형용사는 보호를 취하죠. 그러면 철수가 주어고 어른이 보호고, 그리고 되었다가 서술어야. 역시 서술어는 하나니까 혼문장이죠. 또 헌 옷이 새 옷이 되었다 하고 헌과 새라는 문장 성분 뭐가 더 들어갔어? 관용어가. 관용어가 둘이 더 들어가도 여전히 문장이 길어져도 서술어는 되었다 하나니까 혼문장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다음
이제 견문장에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을 써놨지.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 이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어미의 종류 공부했죠? 어미의 종류에서 이렇게 다하고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를 뭐라고 그랬어? 어마러미, 어마러미. 어마러미인데 문장도 끝나면 뭐라고 불렀어요? 종결어미. 그런데 푸르고 할 때의 고는 단어의 끝이니까 어마러미지만 문장은 끝나지 않았지? 그럼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건 뭐라고 불러? 연결어미. 기억나요? 자, 또 이건 뭐라고 부르지? 여기서는 푸른하고 른 분명히 이 니은은 단어의 끝에 오니까 어마러미는 어마러미인데 문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다른 문장을 이어주는 것도 아니고 관용어처럼 사용하기 위해 썼어. 이건 뭐라고 불렀지? 전성어미.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마러미에는 세 종류가 있잖아.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은 뭘 이용한다? 연결어미를 이용해서 문장을 이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이 나열 또는 상반, 대조의 역할을 해요. 즉 바꿔 말하면 그리고로 이어지거나 두 문장으로 나누면 그리고로 이어지거나 그러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상 대등하지 않고 종속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고 아 이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라고 너무 뻔하면 더 고민할 거 없는데 혹시라도 이걸 읽었는데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가 하고 의심이 좀 스럽다 그러면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앞뒤 문장을 바꿔도 의미가 똑같아야 돼. 이해 돼? 그게 방법이야? 이런 건 수험서에는 안 쓰이지. 그러나 우리가 방법으로 익혀야 돼. 다시 한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을 바꿔도 의미가 동일해. 이해 돼?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을 바꾸면 의미가 아예 엉터리가 돼버려. 자, 봅시다. 새벽이 오고 어둠이 사라졌다. 그죠? 이때 고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이어진 건데 이걸 바꿔봐.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이 왔다. 똑같지? 의미 똑같아요. 사실은 새벽이 와서 어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이해 돼? 즉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이 온 거나 새벽이 오고 어둠이 사라진 거나 즉 앞뒤를 바꿔도 의미는 같아. 그러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또 그 밑에 새벽이 오며 어둠이 사라졌다. 이때도 어둠이 사라지며 새벽이 왔다. 똑같죠? 앞뒤를 바꿔도. 이해되세요? 이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꼭 연결어미가 고나 며나 뭐뭐 하거나로 꼭 암기하면 안 되고 의미가 전절과 후절이 서로 말 그대로 뭐야? 대등한 나열 또는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 밑에 새벽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졌다와 어둠이 사라지니까 새벽이 왔다는 말한 이유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유가 달라져. 새벽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는 새벽이 온 게 원인인데 어둠이 사라지니까 새벽이 왔다 이러면 어둠이 사라지다가 원인이 돼버리니까 이건 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러므로 이는 대등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해야, 뭐뭐 하면서, 뭐뭐 하자 이런 표현들은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대등하게 나열되거나 또는 대등하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 나머지 모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이유, 조건, 원인, 가정 등등의 모든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 혹시 시험장에서 헷갈린다. 1번, 2번은 분명히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야. 그런데 3번, 4번 중에 둘 다 대등하게 이어진 것처럼 보여. 그럼 이 중에서 나머지와 다른 것 하면 결국 대등하게 이어졌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종속적이라는 얘기인데, 그 판단이 어려울 때는 뭐 해보라고? 앞뒤를 바꿔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알겠죠? 다음. 그래서 그 아래 철수는 기 문장 봐. 철수는 집에 가서 청소를 했고 영희는 학교에 남아 청소를 했다. 이 문장 전체로 보면 전절과 후절은 대등하게 이어진 게 맞아. 그런데 각 문장의 앞과 뒤에 또 보면 집에 가서 청소를 했다는 이 구절은, 그죠? 청소를 해서 집에 갔다? 이상하잖아. 그러므로 이 구절 자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지.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모두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에서 결국 대등한 거냐 종속적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는 뭐야? 대등하게 이어진 거지. 그러나 밑줄을 철수는 집에 가서 청소를 했고 여기다 밑줄 치면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됐죠? 다음. 방금 설명한 걸 책에 써놨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헷갈리면,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야. 헷갈리면 써먹으라는 거지. 무조건 문장을 만나면 뻔히 아는 걸 뒤집어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헷갈릴 때에는 앞뒤를 어순을 바꿔보면 판단할 수 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가 길이 와서 미끄럽다거나 또는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하고 바꿀 수 없죠. 그러므로 이때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거기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 봐, 눈이 와서라는 말이 문장 중간에 가는 건 사실 상관없어.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이건 그게 아니라 길이 미끄럽다가 앞에 못 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위에 메모해봐. 즉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라고 써봐.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 그리고 X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지. 다음과 같이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를 살짝 길과 미끄럽다 사이에 넣어서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이러면 문장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예 길이 미끄럽다와 눈이 와서의 위치를 서로 바꿔야지. 이해돼? 그래서 길이 미끄러워서,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므로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는 무슨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에는 여기 교재에서 보듯이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라고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걸 부사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는 분명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그러나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이러면 눈이 와서를 뭐로 볼 수도 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알겠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봅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 이때는 이걸 바꿔서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 되죠? 되죠? 물론 문장 중간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메모해봐.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 하고 써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죠. 그러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를 바꿔도 의미가 통한다. 이해됐지? 자, 지금 거기 교재에 써놓은 것처럼 중간에 넣어보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다음 문장. 이제 138쪽에요. 이어진 문장에서
몇 가지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철수와 승호는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될 건, 자, 서술어가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야. 서술어는 하나, 뭐예요? 탔다. 서술어가 하나일 때 무조건 혼문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앞에 주어가 뭐야? 둘인데 이 두 개의 주어가 타다와 각각 호응을 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철수는 한강에 스케이트를 탔고 그리고 승호는 한강에 스케이트를 탔다. 이렇게 두 문장이 가능하니까 이때 서술어가 눈에 보이는 건 하나지만 선생님 아까는 서술어가 하나만 보이면 혼문장이라면서요. 눈에 보이는 하나에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게 전부냐? 아니잖아. 결국 앞에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지. 그러면 앞에 주어가 둘이 있잖아. 근데 그 두 개의 주어가 각각 연결되잖아. 그러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접속조사에서 뭘 공부했냐면 철수와 승호를 연결하는 와는 단어를 접속했다, 문장을 접속했다, 문장을 접속했다라고 했죠. 다음, 목적어가 둘이 올 때, 목적어가 둘 이상이 올 때도 마찬가지지. 철순에는 닭과 토끼와 소를 기른다 이러면 분명히 서술어는 기른다 하나야. 그런데 이 기르다와 관계 있는 목적어가 세 개나 있네. 그리고 그 목적어는 각각 기르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이러면 얘도 접속조사 와는 문장을 접속한 것이고 얘도 공통된 철순애와 기르다라는 주어 서술어를 한 번만 쓴 거고 목적어를 세 개를 쓴 거죠. 이때도 역시 혼문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어진 문장이다. 지금 무슨 설명인지 이해했어요? 즉 서술어가 하나만 보이면 일단 혼문장이라고 생각해야지만 만약에 주어가 둘이 있거나 목적어가 둘 이상 있을 때 그 서술어가 그 주어나 목적어와 호응한다면 이는 견문장이다. 이어진 문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부사어가 둘 이상 있을 때 빗물이 앞문과 뒷문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때도 빗물이 앞문으로 밀려 들어왔고 빗물이 뒷문으로 밀려 들어온 거지. 이때도 각각의 부사어가 호응할 수 있으므로 즉 견문장이다라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역시 이때도 이어진 문장이죠. 또 어젯밤 폭풍에 돛과 돛대가 찢어지고 부러졌다. 이번에는 찢어지고 부러졌다. 서술어가 아예 둘이 나왔죠. 그죠? 아예 서술어가 찢어지다, 부러지다 둘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굳이 앞에 것들과 연결을 안 해도 이는 견문장이고 견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이다. 됐죠? 다음.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장. 철수와 승호는 골목에서 마주쳤다. 이때는 분명히 마주치다라는 서술어는 하나인데 주어가 둘이야. 근데 이 경우에는 그 각각의 주어와 마주치다가 호응을 못하죠. 그러므로 이때는 그대로 뭐예요? 혼문장이다. 그리고 이때 철수와 승호를 연결하는 건 뭐라고 부르지? 접속조사 와는 단어를 접속했다, 문장을 접속했다. 이때는 단어를 접속한 거죠. 또 철수와 승호는 서로 닮았다. 이때도 닮다라는 말은 둘 이상의 주어를 취하므로 이때도 혼문장이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둘 이상의 주어를 반드시 취하는 이런 동사들이 뭐 마주치다, 만나다, 부딪히다, 싸우다, 비슷하다, 똑같다, 닮다, 뭐 같다, 다르다 이런 단어들에서 주의하자. 그 다음 잘못하면 이 이어진 문장은 중의성을 갖기 쉽다. 그래서 중의적인 문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철수와 기철이가 교실 청소를 했다. 이때 철수와 기철이가 함께 같은 장소를 청소할 수도 있고 또는 철수는 철수대로 기철이는 기철이대로 따로 즉 청소할 수도 있죠.
이해돼요? 또 철수와 기철이가 탁구 시합을 했다. 이때도 둘이 함께 탁구 시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사람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이 둘 이상 일어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중의적이다. 그래서 이 이어진 문장의 경우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아는 문장, 곧 문장 속의 문장을 보는데요. 문장 속의 문장은 즉 원래 문장,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긴 문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절이라고 부른다. 자, 예문 봐봐. 우리는 철수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그래서 스님이 문장 성문 나눌 때 항상 서술어는 서술어를 먼저 찾으라 했고 서술어는 문장 어디 있다? 맨 끝에. 자, 이 문장의 서술어 뭐야? 알았다. 주어 뭐예요? 우리는. 목적어 뭐예요? 그 사실을 안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꾸며주고 있는 어떤 사실? 철수가 귀국했다는 사실은 철수가 귀국했다는 문장은 사실을 구체화해주는 관용어죠. 철수가 귀국했다가 몽땅 관용어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우리는 주어, 철수가 귀국했다는 관용어, 사실을 목적어, 알았다 서술어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 이게 1차 분석이죠. 그런 다음 관용어 안에 서술어 귀국했다가 들어갔죠. 그러므로 철수가 귀국했다는 관용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고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관용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만약에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하겠어? 명사절로 안긴 문장. 만약에 부사어 역할을 하면 뭐라겠어? 부사절로 안긴 문장. 만약에 서술어 역할하고 있으면 서술절로 안긴 문장. 이해했죠? 다음. 그러면 먼저 명사절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위에 우리는 철수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절대로 문장 성분을 찾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지 마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돼? 우리는 주어, 철수가 주어, 귀국했다 서술어 이렇게 하게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서술은 어디 있는 걸 먼저 찾으라고? 문장 맨 끝. 알았다부터 찾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주어 우리는.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를. 그런 다음 이제 관용어나 부사어가 있는지를 찾는 거죠. 자, 이제 명사절은요. 명사절은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 만약에 하늘이 푸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얘를 명사 역할을 하게 하려면 명사처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방법에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영어라면 to 부정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주겠지? 그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전성어미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푸르다라는 이 다라는 종결어미를 뭐라고 바꾸면 돼? 푸름. 그죠? 이때 미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명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명사형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음이나 기라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기를 쓰는 방법이야. 이게 영어의 동명사처럼 만드는 거라면 또 하나의 방법은 투부정사처럼 것이라는 말을 의존명사를 넣어서 뭐뭐하는 것. 이해돼요? 우리 투부정사에서 그 명사적 용법도 그러잖아. 뭐 to read 그런 뭐 읽는 것. 그죠? to write 뭐 쓰는 것 뭐 이러지 않아? 알겠어요? 그렇게 뭐뭐하는 것 하고 이렇게 의존명사 것을 넣으면 요 뭐뭐하는 것 여기까지를 뭐라고 본다고? 명사절로 본다. 자, 예문 봐봐. 그가 돈이 많음이 분명하다. 자, 이 문장의 서술어 뭐야? 분명하다. 주어 뭐야? 밑줄 친 그가 돈이 많음. 따라서 그가 돈이 많다는 문장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주어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가 돈이 많다는 것을 명사절에 명사절로 만들기 위해 명사형음이 뭐 썼어? 음.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문법 용어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못 끄집어내더라도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돼. 알았다고 바로바로 뭐 어? 명사형음이 금방만 튀어나오면 어? 다 국어 선생님에게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돼. 그러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아 그렇지 하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연락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또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은 그건 어떤 친구들이냐면 요번 달부터 공부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럴 수가 있어. 한 번도 안 들었을 때에는. 그러지만 두 번 세 번 들은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그러지만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자꾸 들어도 뭔 소린지 또 모르겠고 모르겠고 괜찮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대신 뭐 해야 돼 이제 돌아가면. 자꾸 복습하면서 익숙해지려고 하면 되지. 알겠죠? 자, 따라서 그가 돈이 많음 하고 음을 우리가 명사형 어미라고 하고 이렇게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이 밑줄 친 문장을 명사절로 쓴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 됐죠? 다음. 진실한 사람이 되기가 정말 어렵다. 이번에는 명사형 어미 뭘 썼어? 기를 썼지.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라는 명사절이 역시 주어 역할을 했지. 서술어는 뭐예요? 어렵다잖아요. 뭐가 어렵냐? 진실한 사람이 되기가. 다음. 나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이때는 밑줄 친 그가 성실한 사람임이 명사절이고 이 명사절이 뭐 역할, 무슨 역할을 했어? 목적어 역할을 했죠. 다음. 방금 말한 대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뭐 하는 것 하고 의존명사 것을 이용하는 거야. 영어에 마치 투부정사처럼 어? 뭐뭐 하는 것 하고 명사적 용법으로 즉 투부정사를 쓰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 하면은 이는 명사절을 가리킵니다. 자, 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것 의존명사 것이 나왔지. 여기까지가 뭐야? 명사절로 역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어에서도 관계대명사 같은 걸 써서 관계대명사의 명사절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특별히 전성어미를 쓰지 않고 또 뭐뭐하는 것 이런 걸 만들지 않고 그냥 문장 그대로를 통째로 명사절로 쓰는 방법. 주로 의문문이 왔을 때 뭐뭐하느냐 뭐뭐하는가 뭐뭐하는지 이런 의문형이 왔을 때에는 특별히 다른 전성어미 필요 없이 그걸 그대로 뭐야? 명사절로 이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 이제부터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다. 이러면 이 문장의 서술어 뭐야? 문제다. 주어가 뭐야? 무엇을 하느냐. 이때는 특별히 전성어미 안 썼죠? 그냥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장이 통째로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했죠. 또 중요한 건 그가 성실한가이다. 이때도 그가 성실한가라는 문장을 그대로 명사절로 이용했죠. 선생님 서술어에 와 있으니까 잘 봐. 이 문장의 서술어 뭐야? 그가 성실한가이다가 서술어거든. 주어는 뭐야?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서술어에 가 있으니까 선생님 서술절 아닙니까? 잘 봐. 이제 서술절도 바로 밑에서 배울 텐데 서술절은요. 이렇게 문장이 서술어로 들어가는 건데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서술절이야. 이해돼? 그런데 지금 보는 명사절이 서술어가 되는 경우는 뭐가 왔어 뒤에? 요거 동그라미 뭐 왔어? 이다가 왔잖아. 이다가 뭐야? 서술격 조사야. 서술격 조사가 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야? 체언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다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야. 자, 여긴 지금 그가 성실한가라는 문장이 왔잖아. 그런데 뒤에 뭐 있어? 이다가 있잖아. 우리 이다라는 말은 서술격사 이다는 어디에부터? 체언 뒤에부터. 근데 성실한가는 체언이 아니잖아.
그가 성실한 거가 마치 뭐처럼 쓰인 거야? 체언처럼 쓰였으니까. 그래서 명사절 그가 성실한가가 명사절로 온 거죠. 알겠어요? 이해 안 되면 손 들고 질문해.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알겠어요? 7, 8월은 쌤이 자세히 설명해. 그러나 9, 10월 되면 지금보다 좀 덜 설명하게 돼. 이해 돼? 항상 기초를 할 수는 없잖아. 지금은 이제 우리 시험들이 거의 끝나는 6월 끝났고 이제 7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또 기초부터 설명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책 이렇게 자세히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기초부터 시작할 때 궁금한 건 손 들고 바로 물어보라고. 자, 그 다음 손 들고 질문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아무 때나 질문해도 좋은데 수업 내용만 질문해. 물론 수업 내용만 질문하는 얘기는 어떤 거든 자기가 공부하던 책 들고 와서 질문해도 돼. 그거는 여기까지 힘들게 오는 여러분들에 대한 내 서비스야. 그러나 분명히 말해. 동영상만 듣고 나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하던 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무슨 말 하겠어요? 지금 수업한 내용은 물어봐도 돼. 그러지만 내가 힘들게 고생한 친구들과 그냥 어디 살고 어디 있는 누군지 모르는데 뭐 나를 화면에서 보고 공부한 친구가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 문제집의 내용을 질문하고 말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런 슈퍼맨의 선생이 어디 있어? 이해 돼? 그리고 나는 안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말해. 그리고 또 하나, 내 수업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또는 나한테 문제 제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알겠지만 뭐든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해도 난 당황하지 않아. 왜? 선생님 맞는 건 아니거든. 같이 찾아보면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국어 선생님 국어에 대해서 모든 걸 알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저 새끼가 나보다 좀 더 아는구나 이거거든. 그리고 수업 이 국어 시험에 관해서 나보다는 많이 안다 이런 의미야. 가끔 어떤 놈들은 스타일을 문제 삼아. 수업하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이건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에도 아 우리 국어 선생님 너무 수업하는 게 좋아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선생님 마지못해 내가 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죠. 이해돼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요 모든 사람에게 스타일을 마음에 들게는 못합니다. 그걸 나한테 지적하면 안 되죠. 이해돼요? 왜?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들으면 돼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스타일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려면 항상 먼저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전제하고 비판해야 돼. 무슨 구멍가게에 물건 고르듯이 이 물건이 저기보다 낫다 없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말도 안 들어와. 항상 이 사람은 나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걸 전제하고 비판을 한다면 뭐든 받아들이지만 선생도 마찬가지야. 학생을 나한테 배우는 학생이다라고 전제하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무슨 뭐 그냥 자기보다 어리니까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야 너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개새끼 아니 왜 내 헤어스타일을 저 새끼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 왜 맨날 티셔츠가 줄분이야 좀 바꿔.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 나쁘죠.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네가 써 임마 네가. 내가 엊그저께 메일 받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쪼잔하지 말 수 없어. 너 정의원 안 받아. 끝. 나고 인연 끝. 아니 다른 수 있고 들으면 되잖아 그럼. 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이 이건 실강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친구가 안 보인대. 네가 앞으로 와 임마. 그럼 앞으로. 앞으로 와가지고 임마. 그래도 안 보이면 선생님 문제지. 맨날 뒤에 가서 꾸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지적질을 하려면요 전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대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를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방금도 너 왜 맨날 줄무늬 스타일의 옷을 입어? 이게 나와 그 친구가 오랜 시간 그죠? 가까워지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겨우 만났어. 심지어 화면으로 한 번도 나하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선생한테 뭐하라 뭐하라 지적질해? 이건 기본적인 얘기가 아니야. 기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매번 동영상을 하면 나는 이게 열이 받는 이유가, 내가 저번에 그랬지. 나도 의식을 해요. 왜? 맨날 그냥 편하게 오다가 동영상에서 맨날 저 새끼 옷 똑같은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넥타이도 베고 또 바꾸고 나도 신경을 써줘. 왜? 너무 더러운 선생님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뭐 바뀐다 이렇게 신경을 써줘. 나도 할 만큼은 해. 그리고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멀리 있어서 스님한테 수업은 못 듣지만 제가 이렇게 스님을 알게 돼서 스님 교재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궁금하군요. 새벽에도 답장해줘 난.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정혜원 그 메일을 보냈는데 계속 없는 거야. 내가 그 친구한테 세 번 답변을 했어. 세 번. 너 찾았더니 없다. 그 친구가 다시 또 이상하네 하고 다시 보냈어. 너는 또 찾았더니 없다. 그랬더니 뭐야? 나한테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입은 했는데 내 카페를 구경만 하고 가입은 안 하고 나한테 다음 네임을 계속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없지. 그 세 번째가 겨우 됐어. 그랬더니 아 고맙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애써주셔서. 왜냐하면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계속 뭐야? 강복하게. 별것도 없는 자료인데 꼭 보겠다니까. 해줘야지.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아무리 얼굴을 안 봤더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은요. 난 도와줘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거 질문해도 다 답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글 안에 정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처음부터 비판적 태도, 비판적인 것도 아니지 트집 잡는 태도,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그거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소리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어떤 애들은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고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 막 경기 일으켜. 이건 이 뭐야 기술적인 문제지. 그럼 회사에다 말을 해야지. 입술과 마이크가 거리가 너무 먼데. 그건 내 입술이야. 아니 여기다. 그래서 그나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스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스님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 여기 와서 뭐 하고 그러지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조금 그 과목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동병상련을 느끼지는 못할 망정. 뭘 그렇게 지적하고 까고 왜 그래? 그럴 필요 뭐 있어? 서로서로 좋게 좋게 하면서 나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같은 문제도 A라고 말하는 친구는 막 해주고 싶은데 B라고 말하면은 내가 또 성격이 나는 진짜 친구도 그래요. 이상하면 다 끊었어요. 그래서 없어. 근데 내가 하물며 진짜 선생이라 그나마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나 웬만하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학생과 선생이니까 어쩔 때 귀찮아도 해. 귀찮은 게 막 얼굴에 묻어나 그래도 해. 그러나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선생과 학생의 관계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기분까지 맞출 만큼 내 인생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일단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선생으로서 대접을 해야 돼. 대접하라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스님들도 느끼는 거야. 그러나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를 선생으로 즉 쳐다보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생으로서 의무를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어쨌든 곁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중요한 건 그가 성실한가이다. 이때 문장이 서술어에 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술절이 아닌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이라고? 이다 때문이야. 이다. 서술교사 이다. 얘가 붙어 있으니까 요 앞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명사절이 서술어가 된 거죠.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명사절이란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인데 명사는 원래 뭐예요? 모든 성분이 될 수 있잖아. 모든 성분이. 그러니까 명사절도 뭐야? 모든 성분이 될 수 있지. 이해했어요? 다음. 이제 서술절입니다. 서술절은요. 주어가 잇따라 나오는 문장이죠. 주어가 잇따라 나오는 문장이고 서술어의 위치에 문장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야. 대신 그 뒤에 이다가 안 붙지. 그죠? 자, 이 산은 나무가 많습니다. 먼저 서술어 많습니다의 주어는 산이 아니라 뭐야? 나무야. 그래서 나무가 많다라는 문장이 뭐로 들어가 있는 거야? 서술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됐어요? 또 하나.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 의사다라는 말에 서술어의 주어는 뭐야? 아들이야. 아들이 의사다라는 문장이 그 사람의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서술절은요 반드시 주어가 잇따라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거 그 서술어로 쓰인 문장 맨 뒤에 뭐가 없어? 이다가 없어야 돼. 이다가 있는 순간 얘는 서술절이 아니라 뭐가 돼? 명사절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 또 이런 말 하면 좀 또 모르는 데서 욕먹을 텐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아니 힘들게 1시간, 2시간 걸려서 하고 나서 힘들게 수강도 내고 그리고 자기 앉아있는데 이 자리도 불편한데 공부하는 이 친구들에 대한 학습 서비스와 자기 집에서 편안히 앉아가지고 동영상 쳐다보면서 책 하나 사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학습 서비스와 동일할까요? 그러면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죠. 이해 돼요? 우리가 10원을 더 낸다는 건 뭐야? 10원의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요. 이해 돼요?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든 예를 들어 뭔가 재능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 기부를 하는 자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기부한 만큼 뭐야? 마음에 흡족함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흡족함을 누릴 수 없다면 이 사람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스님이 여러분들 교재가 있는데 예전 교재를 가진 친구들이 또 교재를 구입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교재든 예전 교재든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재와 같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힘들게 비용 들여왔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 교재를 구입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문제 때문에 그냥 수업 듣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일로 제공해달라? 안 되죠.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마 동영상 듣는 친구들이 아, 저 구호생 뭐 사람 좋게 봤는데 애새끼가 아주 계산적이네. 나 무지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주고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준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 만큼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받을 만큼 뻔뻔한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주고 싶지도 않고 더 많이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이것저것 뭔가를 얘기하거나 뭔가 하겠다 하는 것들은 그거를 다 바랄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원장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운영하는 사람들과 강의하는 사람들은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 못하는 걸 해주겠다고 뻥치지 않고요. 또한 해야 될 것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하지도 않을 걸 맨날 한다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여기 서 있는 선생들은 해야 될 것만 해도 나는 평균은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광고 속에 뭐 학생들한테 금방 단기간에 합격을 해줄 것처럼
또는 화려한 광고 속에 뭐 자기 수업만 들으면 저절로 공부가 될 것처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허풍입니다. 공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요새 여기저기 뭐 이런 기숙학원도 생기고 심지어는 뭐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매번 테스트하면서 그러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도 많은데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고 몇 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학생들마다 다르죠.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아 책에 어디에 내용이 있는데 책에 어디에 내용이 있는데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죠. 대한민국 공무원 수험서는요 스타일만 다르지 다 내용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한 것만 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나중에 시험 본 다음에 어디에 있는데 이거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에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내 머리에만 있어서도 안 되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손끝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그런 적 있을까요? 분명히 이건 기억나.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그런데 왜 시험 볼 때는 안 났을까? 그거는 네 머리에만 있었던 거죠. 손끝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책을 막 찾아봤어. 그때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항상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손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알겠죠? 그렇게 자기 것으로 얼마나 삼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어떤 책을 들고 있다,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다, 이게 합격을 보장하진 않아.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체화되도록 항상 무슨 과목이든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도 말고 또한 선생님을 개무시하면서 하지도 말고 최소한 여러분들 몸속에 지식들이 들어가서 손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스님들은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고서는 잊으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체화할 수 있도록 꼭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손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손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그래서 문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술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분은 따님이 두 분이 있으시다는요. 일단 서술어 뭐야? 있으시다. 있으시다의 주어는 뭐야? 두 분이야. 다시 두 분이 있으시다는 서술절의 주어가 뭐야? 따님이야. 또 다시 따님이 두 분이 있으시다의 주어가 뭐야? 그분이야.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서술절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고요. 구두가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도 마찬가지죠. 서술절이 겹겹으로 서술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사절과 서술절의 예문들을 봤습니다. 이제 관용절을 보는데요. 관용절은 별표시. 우리가 관용절은 어때? 독립된 문제로서도 여러 번 나왔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관용절은 독립된 문제로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건 잠깐 쉬었다가 이해합시다.